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수업해야지, 그죠? 202페이지. 자, 정책론 바테에 관한 내용을 그 입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론은 우리가 이제 정치학과 행정학의 인터젝션, 교집합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학의 이론들이 대거 소개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정책론 문제가 잘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중반 이후부터 뭐 대학에도 정책학과가 만들어지고 정책학의 학문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문항, 많게는 4문항까지도 문제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학에부터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 자, 일단은 정책학은 뭐 쉽게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예요? 정책학이죠. 그래서 정책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 쓴거 보자.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정책 문제는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대상을 이 정책 문제 그랬는데,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탐색을 해야 되겠고, 해석, 이 정책 문제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죠. 그걸 학문을 정책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책학 탄생은 1951년도 라스엘에 의하여 탄생이 되거든요. 거기 이제 라스엘 나왔잖아. 라스엘이 그래서 정책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학을 얘기할 때는 라스엘이 파악하고 있는 정책학의 뭐 연구의 목적 또 학문의 특성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출제에서도 거론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보시면 맨 위에 정책학의 연구 목적이라는 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라스엘은 1951년도 Policy Orientation,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학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여러분,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란 말은 정책 과정을 보다 바람직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람직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자, 이것을 소위 정책학의 학문적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간의 존엄성 구현 자체를 정책학의 학문적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라스엘은 자신의 정책학을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주의 정책학이란 말이 나왔나? 나왔죠. 아울러 내려가서 라스엘은 정책학의 학문상의 특성을 네 가지 형태로 제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그 1번 나온 거 봐. 상황성이란 말 나왔나? 이 상황성이 바로 맥락성을 얘기하는데, 이 맥락성이나 상황성을 얘기할 때는 현재 한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의 특성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이 존재하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칸막이처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맥락을 띠어야 돼요. 뒤죠. 이 바로 맥락성이에요. 이 맥락성을 여러분들 역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상황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지향성.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책학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라는 게 문제 지향성. 그걸 처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정책학에서는 여러 인접 학문의 다양한 논리나 기법을 인용해서 정책학의 이론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바로 연합학문적 성격, 다양성이란 말을 쓰고 있죠. 또 정책학은 아까 학문의 연구의 목적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통 규범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OX 날개 1번 나온 거 보시면 거기 이제 특성 가운데 동태성은 좀 전에 나왔었나 왔어. 이게 과거에 경기도 개별 기출 문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 참 어려, 이게 더러운 문제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라스엘은 정책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에다가 동태성의 말을 안 썼어.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거든. 그러니까 동태성 때문에 X가 되는 거고, 다시 여러분 옆 페이지 날개 봐봐. 자, 라스엘은 OX 나온 거 보자. 정책학의 목적을 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구현 OX. O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까. 자, 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넘겨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05페이지 펴보세요. 자, 쌍가루 5번의 정책 문제 특성과 정책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는 여러분들 그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윌리엄 던이 파악하고 있는 정책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몇 가지 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정책 문제는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 환경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침체 문제, 경기 침체 문제, 뭐 경기 과열 문제, 이건 몽땅 여기 들어가는 거야. 뭐 대학 진학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없어, 그렇죠? 요즘 새롭게 이제 지진에 따라서 건물 여러분들 뭐 내진 설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럼 이런 정책 문제에 대해서 윌리엄들은 이런 얘기하죠. 모든 정책 문제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호 관련돼 있다. 상호 의존성. 여러분 지진이 발생했잖아. 지금 여러분들 포항에서. 그래서 포항에서 5.5라고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나 보니까 단순한 지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내부 설계라든가 이것도 문제가 돼야 돼.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포항이라든가 그 여러분들 그 잘 경북 그 경북 쪽에 있는 쪽은 여러분들 각종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 많아 많지. 그럼 여러분들 원자로 자체와 관련된 각종 발전소 문제도 새로운 문제로 부상을 해야 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으로 서로 연관돼 있다. 이 바로 상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해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홍준표라고 좀 저희 한국당 그 뭐 대표하는 친구는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지금 뭐 지진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전은 끄떡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 이거예요? 홍준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홍준표 얘기하고, 뭐 현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원전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그 위험성 자체를 또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워낙 문재인 씨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자체에 여러분들 더 이상의 팽창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 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들 신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인은 반대했지만은 여론 자체가 반대가 많다 보니까 그걸 공론화시켜서 계속 하는 쪽으로 또 입장을 또 바꿔놨잖아.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해야 해요.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주관성이에요. 또 정책 문제는 누가 만들어? 자연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삶에서 만들어지는 게 정책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인공성이고. 그다음에 동태성을 얘기할 때는 자, 이거 보자. 동태성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변한다란 말이 있고 또 하나 배우의 이해 관계가 충돌 대립된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근데 옆에 변동성이 별도로 나왔으니까 이때 동태성은 이해 관계가 충돌 대립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노동법 개정을 하려 그래. 그럼 어떻게 개정하냐에 따라서 노동자하고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러분들.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 대립된다. 이 바로 동태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책 문제로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문제는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성이 없는 것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위장한 것, 그건 정책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말씀은 그 밑에 정치의 구성 요소에 가지고 4대 구성 요소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목수 대결에서 네 가지 형태를 암기해 둘까. 목수 대결, 목은 정책 목표, 수는 정책 수단, 대는 정책 대상 집단, 결은 정책 결정 주체에서 네 가지 형태. 목수 대결 머릿속에 암기해 둘 것. 됐습니까? 그래서 옆 페이지 OX 퀴즈 1번 나온 거 봐. 정책의 4대 구성 요소 목수 대결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정책 문제 특성은 아까 정태야 동태야? 동태.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내용 좀 정해서 가져가시고. 근데 이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07페이지. 자, 거기 이제 정부의 관여의 정도에 따라 거기 여러분들 그 박스가 위에 있고 아래 두 가지가 나오잖아. 어? 아래 박스에 보시면은 살라만이라는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정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정책 수단이 나와. 하나가 뭐가 강제가 나왔고 또 하나 혼합이 나왔고 또 하나 자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맨 밑에 자발을 얘기할 때는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활동을 얘기합니다. 뭐 자원봉사라든가 자조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자발적 수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강제는 정부가 직접 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정부가 직접 행하는 걸 얘기해. 그 정부의 직접적인 시행,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들, 정부가 공기업 만들어 직접 여러분들 수행하는 것들, 이게 강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혼합을 얘기할 때는 민간 부분도 결합되면서 정부도 존재할 수 있는 걸 얘기해. 그러면 보조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누가 지급하는 거야? 정부가. 근데 시행은 누가 해? 민간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조세 감면 자체, 조세 감면은 여러분들이가 조세 지출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러니까 정부가 조세 감면을 도대로 유도하는 기야. 정부가 조세 감면을 도대로 유도해서 시장 자체를 참여토록 하는 걸 얘기해요. 조세 감면을 도대로 시장 이거 하게끔 해주는 기야. 그래도 이것도 혼합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급 보증은 여러분 여기 보자, 현수님 보자. 시장이 돈을 빌려. 빌리는데 누가 책임, 누가 뒤에서 보증해 주는 기야?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뒤에 정부가 또 책임을 져앉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혼합 형태로 파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살라만이 파악하고 있는 혼합을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조금, 조세 감면, 지급 보조 혼합이고. 자, 여기 들어보자. 공기업은 혼합이야? 강제야? 강제야. 이거 가지고 마시고. 자, 그거 정리됐으면은 이제 넘겨서 208페이지 정책의 의의 유형을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좀 정리해보자. 자, 정책이 뭐냐 하는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할 텐데. 먼저 보자. 조세 감면은 혼합이야, 강제야, 시장의 자발적 수단이야. 혼합. 자, 그럼 날개 OX 퀴즈 2번 나온 거 봐. 이번에 직접 권리 규제, 법, 허가, 공기업, 조세 감면. 조세 감면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들어가? 혼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선생님 보세요. 보조금. 혼합, 지급 보증. 혼합, 공기업, 강제, 규제, 강제, 정부의 직접적 수행, 강제. 뭐 어렵지 않잖아. 됐죠? 시험 문제를 한번 풀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그 페이지 맨 위에 정책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일단은 정책이란 바람직한 경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 기록하죠. 현재 보세요. 정책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행동 대안이나 지침을 정책이라 그러는데, 보통 넓은 의미의 정책을 얘기할 때는 목표와 수단을 합해서 정책 목표와 수단의 조합을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를 얘기할 때. 아까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배워서 안 배워서. 이 정책 목표와 수단을 조합한 결과를 정책이라고 넓게 얘기해. 그래서 그건 그 말이에요. 정책 목표와 이 수단을 조합한 결과 발음보다 정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은. 그게 그 말이거든, 거기. 물론 이때 누가 만든 거야? 정책 목표, 정책 수단 누가 만든 거야? 삼성이 만든 거야? 정부가 만든 거야? 여러분들, 삼성이 만든 건 정책이 아니지. 어떻게 삼성이 만든 정책이야? 정책은 누가 만드는 게야? 정부가 만드는 게야. 정부라고 이게 뭐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도 왔는데 정부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책은 정부가 만든 거기 뒤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모집 수단의 조합의 결과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 근데 일반적 의미의 정책은 그냥 정책 수단을 얘기해. 일반적 의미의 정책은 뭘 얘기한다? 정책 수단을 얘기해. 거기 여러분들 쌍가로 3번 나온 거 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정책수단.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만으로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나와. 나오지? 그럼 정책의 일반적 의미는 정책수단이 바로 정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그 표현을 그렇게 이제 이해해서 가지고 하고 그걸 개념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내려가서 정책의 유형론을 보겠는데 이게 A급이야. 자, 여기 좀 보자, 여러분들. 뭐 인천에 뭐 좋은 일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인천에서 인천 시민에 뭐 좋은 일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저 위쪽에 여기 뭐야 우리 그저 있잖아 식품의약안전청 인천 여기 이 지청이 있었어 있잖아 그 위에 올라가면은 바로 위에 회 도매센터가 생겼다 봤어요? 선생님 눈에 그 벽이 안 들어와 도매센터가 크게 생겼어 그래서 우럭 만 원, 광어 만 원, 연어 한 조수에 만 원이래. 안 가봤어? 시험 끝나면 무조건 만 원씩 갖고 와. 혼자 소주 한잔 먹자, 시험 끝난 다음에. 1인당 만 원빵 해가지고, 하나에 만 원씩이니까, 응? 선생님이 소주는 사줄게. 그러니까 회만 원짜리 하나 시켜먹으면 될거 아니야. 우럭 뭐 해가지고 하나씩 만 원짜리 시켜먹고. 소주 선생님 사줄게. 뭐 소주 한번 사주지. 선생님 못 사줘. 회는 못 사죠. 비싸가지고. 소주는 사줄게. 1인당 만 원씩 가져오면은 가능하잖아. 그치? 응? 야, 5명이 가면 여러분 회가, 뭐, 광어, 우럭 뭐 해가지고, 뭐, 농어 해가지고 5개 딱 깔아놓고, 소주 각 1병 딱 깔아놓고, 나발 딱 부르면 되겠네. 친구지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그날은 이제 우리가 시험 끝나고 이제 합격을 미리 가면서 빠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오늘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 100명, 인천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 없으니까 하반기 응가면 100명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정책 유형은 이제 학자들 자체가 제시한 유형을 구분시키는 게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알몬드와 파열. 자, 이 사람 이제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삼겹살 싸먹을 때 상추에 싸먹죠. 그래서 여기서 오차 상추분규. 상추가 분규를 야기했다. 상추분규. 상추분규.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기타 학자들은 세 가지 형태는 공통적으로 얘기해. 하나가 뭐냐? 규제정책하고, 배분정책하고, 재배분정책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여기다가 로우이라는 학자는 구성정책을 추가시켜놨어요. 리플라이와 브랭클린은 두 가지 형태. 요 규제를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나눴어요. 그리고 학자 한 사람도 세리지베리. 여기다가 이 세 개에다가 자율 규제 정책을 추가시켜 놓은 게 세리지베리야. 자, 볼까요, 여러분들? 208페이지 하단에 알몬드 파일, 추출, 규제, 배분, 상징 네 가지가 나왔나. 나오죠? 상추 분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로이가 파악한 정책 네 가지, 배분, 규제, 재배분. 여기다 뭘 추가시켰어요? 구성정책. 그렇죠? 옆에 맨 위에 세르지베리, 분배, 재분배, 규제다 뭐? 자율규제. 그 다음에 쌍가로번에 리플라이 프랭크를 해가지고 규제를 뭐하고 뭐?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그 형태로 나누고 있는 것이 리플라이하고 프랭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은 이게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의 유형 자체를 묻는 게 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알몬드와 파리 파악한 정책 형태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그 맨 앞에 이제 추출 정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추출은 뭐냐? 뽑아가는 정책이야. 그래서 국내 한계에서도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뽑아가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조세 뽑아가죠? 토지 수용해 갑니다. 그죠? 성금 모금해 가죠? 공무원 모집해 가죠? 이게 바로 뭐다? 추출 정책이에요. 추출은 여러분 정부 체제 내부로 어떻게 인풋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투입 기능과 관련, 투입 활동과 관련 밑줄. 자, 그다음에 규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통제를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통제를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을 뭐한다? 규제한다. 그래서 여기 형벌의 부과, 의무, 면허. 그죠?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 규제 정책이죠. 여러분 물어보자. 규제 정책은 선생님 보자. 정책 결정과 동시에 수혜자하고 피해자가
결정된다고 X. 교제를 해서 피해를 받는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말이고, 교제를 인해서 한편으로 여러분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기 보자. 고시학원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뭐 학원 설립법 자체가 개정돼 가지고 기존 학원의 반경 2km 안에는 관련 학원을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여러분들 법규가 만들어져서, 그럼 여러분 일단은 기존 학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익을 반반 보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근처에 하나 하고 싶은데, 그럼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피해를 반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규제는 규제 정책의 결정과 동시에 수혜자하고 피해자, 비용 부담 집단이 발생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말 이해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음에 세 번째, 배분 정책. 이 배분 정책을 얘기할 때는 정부가 뭐 쉽게 개인이나 각종 사회 집단들한테 각종 용역이나 재화나 신분 등등을 나눠주는 정책이에요. 나눠주는 정책. 내가 여러분들 뭐 저소지 만들어서 공급했다, 도로 만들어서 공급했다, 각종 보조금 제공해줬다. 이거 몽땅 전부 다 배분 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자, 정부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럼 투입이야, 산출이야? 그래서 이것은 산출 기능과 관련된 것, 배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배분 정책은 자, 현생 보자. 자, 이쪽 지역, 인천 지역에다가는 도서관을 만들어줍니다. 자, 경기에다가는 박물관, 서울에다가는 여러분들 공원, 두루두루두루. 농촌 지역에다가는 농민 보조금 적용해주고. 이런 걸 뭐냐? 분산적 집행이라고 해요. 뭐란다? 분산적 집행. 자, 여러분들 우측 날개에 분배 정책 배분 같은 말인데, 분산적 집행이란 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자. 선생님이 내년 인천시장이야. 내년에 총선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총선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시장이 되고 싶어. 그럼 보통 합니까? 임기 말에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 안 그래? 거기 선심성 사업이 등장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배분 정책의 전형적인 형태는 바로 뭐냐? 사회 간접 자본의 구축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만들어주고 철도 만들어주고 공항 만들어주고 항만 만들어주고, 그래서 SOC의 구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개 들어보자. 현장 보자. 배분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잘 들어보자. 배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소위 뭐가 발생하냐면은 밖으로 다툼이 발생한다고 얘기해. 그걸 이제 구유통 정치라고 그러는데, 무슨 정치? 자, 이제 워낙 이제 원어에서는 이거를 포크 발이란 말에서 영국 미국의 하워드라고 하는 그 하원 의원 자체가 배분 정책 자체를 포크 발에 빗대어서 얘기한 건데, 포크는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돼지고기 아니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돼지고기 뭐 상자 그런 거야.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통이에요, 이렇게 통. 그게 뭐라고 하는지, 이거는 1800년대 뭐 1800뭐 50년대 이후에 미국 남부 지방에 이런 다 여러분 농장지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흑인 노예들 자체가 여러분들 뭐뭐 하여간 농농 착취하면서 일을 해산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농장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커다란 연회를 행사했어요. 그럼 뭐 거기 뭐돈뭐 있는 놈들끼리 이제 뭐 백인들끼리 행사했겠지. 그때마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좋은 부위는 지들이 다 먹고 좋지 않은 부위, 뭐야? 좋지 않은 부위가 뭐가 있을까? 창자? 그래, 창자 또. 뒷다리? 비계. 뭐 창자나 비계 그런 건 좋지 않은 부위 아니야? 그럼 그걸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소금에다 절여놔. 그리고 가끔 이제 노예들 동기부여 해야 돼. 그런 걸 이러면 노예들한테 던져주면은 이걸 먹기 위해서 아구다툼을 벌였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하우드는 이렇게 얘기해. 선출직 관료, 이 지방에 있는 선출직 관료들이 중앙 가서 자신의 지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뭐 해? 밖으로 다툼해 안 해? 하죠. 그걸 빗대어서 포크 말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오늘날 번역할 때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구유통 정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구유통은 말은 뭐냐?
동물 먹이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시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가신 분 아시죠? 자, 그만두자. 구유는 동물 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보자. 돼지들, 돼지 먹이통이 있어. 그럼 밥을 주면은 이 꿀꿀이들이 서로 막 먹기 위해서 갈라먹어, 안 먹어. 갈라먹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달리 번역해 놓은 거예요. 구유통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갈라먹기식 다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갈라먹기. 근데 여기 보자. 갈라먹기식 다툼을 얘기할 선생님 보자. 이건 승자와 패자가 있을까 없을까? 패자란 말은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건 없지. 보조금 내걸 뺏어가지고 절로 주는 게 아니잖아.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승자 패자가 없다는 것은 이걸 뭐라 그러냐? 손익 자체의 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 이런 걸 손이 발생하는 것을 정면 대결이라 그래. 뭐란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배분 정책에서는 정면 대결이 발생한다. 그러면 O가 돼, X가 돼. X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정면 대결 X라고 적어라. 그리고 여러분들 승자 패자가 있다 없다? 승자 패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승자 패자가 있는 게임을 영합 게임이라 그래. 근데 승자 패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붙어? 이게 붙어. 넌 자가 붙어. 넌. 그럼 어떻게 번역해? 비 영합. 아니, 영으로 화한다. 영화 게임이라 그래요. 비영합 게임 정치가 발생하는 건 배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분 정책. 이 배분 정책은 또 여러분들 여기 보자. 한편은 정치인 담합도 발생하는데 최 의원이 있고 김 의원이 있고 박 의원이 있어요. 자, 최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다가 도성할래 권리를 파고 싶어. 예를 들면 반대. 김이면은 자신의, 아니, 공원. 김이면은 자신의 도성한 일 반대. 얘는 요거 반대. 그럼 여러분들, 과반수 득표제에 따른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어때한 대안도 통과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둘이 정치인 담합을 해. 영어로, 로그롤링이라 그래. 로그롤링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돼? 통나무 굴리기. 통나무는 큰 통나무를 혼자 굴려 여러 사람이 합심해야 돼. 하여튼 담합을 얘기하는 거야, 담합. 그럼 둘이 담합하는 거야. 제가 김한테 얘기해. 김의원, 야, 우리 지역에 공원 권리 네가 찬성해줘. 그럼 너희 도서관 권리 내가 찬성해줄게. 그럼 3분의 2, 3분의 2. 두 개에 대한 이 통과가 돼야 돼. 되겠지. 그래서 정치인 담합도 발생하는데, 그럼 정치인 담합을 발생하는 것은 뭐야? 서로 나눠 먹기 아니야. 너 그거, 난 이거. 그래서 나눠먹기식 여러분들 뭐 결정도 등장하는 것들 지금 얘기한 배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분 정책. 알았습니까? 자, 현재 보세요. 배분 정책은 현재 보자. 자, 그럼 결정되세요. 잘 들어봐라. 그러면 배분 정책은 여러분 지역에다 도서관 건립해 줘. 공원을 만들어 줘. 보조금 줘. 반대할 필요가 있어 없어?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집행에 있어서 저항이 강해 순응의 확보가 용이해. 그래서 어떠한 정책보다 집행에 있어서 순응의 확보가 용이한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집행에 있어서 순응의 확보가 용이하다. 자, 제가 집행에 있어서 순응의 확보가 어떠한 정책보다 용이한 것 배분 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집행에 있어서 순응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보자. 미리 여러분들 절차라든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정책보다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절차를 만들어 놓고 집행하기가 쉬우려고 쉽지. 다른 정책은 여러분들 막 저항이 막 발생해 집행할 때. 그러니까 미리 어떤 계획이나 여러분들 절차를 만들어 놓고 집행한다는 게좀 어려워. 근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순회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정해놓은 절차 계획을 딱 만들어 놓고 집행이 잘 돼.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절차 아니면 여러분들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정책 집행에 있어서 SOP에 확립의 정도가 높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거기 보시면은 분배정책의 두 번째 SOP의 확립의 정도가 높다 그런 말 나와. SOP란 말은 표준 운영 절차 이미 정해놓은 절차를 얘기하는 거야. 미리 절차를 딱 정해놓는 것
그것이 확립, SOP의 확립의 정도가 높다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절차를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 집행할 때막 이러면 저항하다 보니까 막 깨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것은 다른 정책과 비교해 볼때 이미 절차를 정해놓는 것, 그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OP의 확립 정도가 높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현생 보세요. 또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이 배분 정책별로 뭐가 구성되어 있냐면은 소위 철의 삼각 형태가 구성되어 있거든. 선생님 보세요. 이쪽에 이제 국방과 관련된 요건 여러분들 뭐 건설 이쪽은 뭐또 뭐가 교육. 그럼 선생님 보세요. 자, 국회는 정부의 18개 부처의 예산을 심의할 목적으로 18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별로 뭐가 결정되어 있냐면 철의삼각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이 국방과 관련된 배분 정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국방 상임위를 중심으로 뭐가 없으냐? 철의삼각 이렇게. 철의삼각이란 말은 뭐냐면은 국방 상임위원, 국방부 고위 관료, 그다음에 군수산업, 민간 기업체장 자체가 견관, 결합망을 형성하는 걸 얘기해. 배분 정책별로 철의삼각이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 선생님 보자. 나중에 별까? 그럼 이건 여러분들 여기 군수산업의 장 자체가 로비 활동을 토대로 두 집단을 포획을 해야 돼. 우리 앞에서 포획이라는 거 배워서 안 배웠어? 매수하겠죠. 그럼 견관 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 그럼 여기서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군수 무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뭐 판매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걸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학교 건설 여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원 결설 여기서 할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국방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아까 군수 무기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교육상임위원회라든가 건설상임위원회에서 간섭을 해야 돼. 간섭 안 합니다. 무슨 간섭을 해? 아래에 간섭을 하지. 얘는 얘들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국방상임위원회에 있는 차례상각이 간섭을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상호불 간섭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 철의 삼각별로 상호불 간섭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보자. 여러분 요 철의 삼각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야 돼. 여기서 교육과 관련된 교육 요 철의 삼각에서도 알아서 결정을 해야 돼. 이걸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상호불 간섭주의 개별화된 의사결정, 배분 정책을 중심으로 철의삼각 형성이란 말 이렇게 이해한 거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틀리면 됩니다. 자, 배분 정책별로 뭐가 구성되어 있다? 철의삼각 자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 정도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징 정책 나온 거 봐. 상징 정책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 국가의 위신, 그리고 플러스 국민적 순응, 국민적 순응.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 문화, 이데올로기 관련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각종 여러분들 가치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는 정책 얘기하거든. 선생님 보자. 우리가 이제 국기 개항하거나 여러분들 그뭐 각종 기념일을 선포를 해야 돼. 하죠. 국기 개항이나 기념일 선포를 얘기할 때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이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 구미에 전 박정희 대통령 동상 권리 문제 갖고 굉장히 여러분들 뭐 논란이 많고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이거 뭐 거기 뭐 쓸데없이 뭐 200억 이번에 투자하고 그동안 얼마 투자했다 그러더라.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박정희 생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막 그러는데. 그럼 동상 건립 자체는 동상은 왜 건립하냐? 그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상 건립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그립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여러분들 애국자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인정하는 게라는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련 자체가 여러분들 고르바초프 때 강성 여러분들 글라드로스트라라고 하는 개방개혁 정책에 근거하여 소련에 가면은 러시아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레닌 동상이 있어서 레닌 동상 선생님이 거기 가서 하는데 레닌 동상이 다 없어져서 다른 동상들은 있어. 동상이 굉장히 발달한 거기야. 거기는 농담이 아니라 한 5km, 5, 아니 100m마다 동상이 있어. 난 동상만은 처음 봤어요. 무슨 동상? 굉장히 많아. 그리고 동상들은 다뭐 뭐냐면 러시아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때 역사 인물을 다 동상으로 만들어놔. 기리고 막 업적으로 바뀌는데 레닌 거는 딱 없애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상 자체를 건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그 사람 자체를 하나의 애국으로 애국자로 얘기하는 거고 그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상 건립을 해야 돼. 하죠. 이것도 상징 정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상징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한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 얘기한 것은 누구 거예요? 알몬드와 파웰이 파악한 정책이고, 여기 이제 로이가 파악한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로이는, 자, 거기 여러분들 여백에다가 하나 좀 그림을 하고 해놓자. 이 사람은 강제력의 적용 대상하고 강제력 방법에 따라 네 가지 형태의 정책을 제시해. 자, 이 적용 대상 자체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냐,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냐, 그리고 강제력 방패가 직접이나 간접이냐, 이 말인데, 이 직접 간접은 항상 수혜자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수혜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 이 환경은 여러분들 바로 이데올로기 얘기하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정책을 개인을 들어서는 환경에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와 관련된 건?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그래서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요쪽에 들어간 게 규제야, 정책이야. 요게 재배분 정책이야. 요건 여러분들 분배 정책, 배분 정책이고, 요쪽은 구성 정책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구성 정책. 그리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규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수혜자,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돼. 하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들. 이건 아니고. 재분배는 가진 자에서 뺏어가지고 없는 자한테 넘기는 걸 얘기해. 그럼 수혜자,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돼. 하지?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남은 건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9페이지 배분과 규제는 얘기했고, 그 밑에 재배분 정책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재배분은 말 그대로, 천천히 보자. 배분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나눠주는 정책을 재배분한다고 얘기하거든? A는 정부로부터 그동안 배분을 받은 기득권 세력이고, B는 배분을 받지 못한 비수혜자 계층이야. 그래서 정말 보니까 A가 너무 많이 가졌어. 어? A가. 그래서 정부한테 A한테 이렇게, 야, A, 너희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좀 내놔. 그 이들 앞에는 재산이나 소득의 일부를 뺏어가지고 B로 넘기는 정책. 이 바로 재배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재배분 정책을 다른 말로 이전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정책? 이전 정책. 그럼 A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니까 이들은 저항을 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B 자체는 비수혜자 계층을 얘기할 때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들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뭐냐? 사회적으로 없는 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과 관련된 정책이죠? 그러면 재화의 공정한 배분 그러면 행정인용 가운데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이러면 형평성 증진을 위한 거야.
자, 이들은 유산계급이야, 무산계급이야? 유산계급. 이쪽은 뭐야? 무산계급. 그러면 이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들은 달라 그러고, 그럼 계급적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해야 돼. 그래서 첨예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 자본가 계급 아니야? 그러면 자본주의를 추구해 사회주의야. 자본주의. 그쪽은 비수혜자 계층이니까 사회주의야, 자본주의야. 사회주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2대 오르기적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발생한다? 2대 오르기적 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울러 기회의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유의 공평을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얘기해.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소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회의 공평, 시험 볼수 있는 기회, 그거랑 관계없는 거야. 결과가 소유가 잘못했어. 그래서 소유 너무 불평등하게 이쪽으로 집중돼서 이쪽으로 빼주는 정책이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직장인들 기회를 주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 기회들은 들어가서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개발자 월급 한 5천, 6천 돼서 심지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반 여러분들 관리인들 애들 뭐 2,500에서 3천 사이야. 중소기업 애들은 여러분들 2천도 안 돼. 중소기업 초봉이 공무원 2,500.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 여러분들 소유가 잘못된 게 잘된 게야. 잘된 거예요? 난 니들 좀 사회를 보는 자각 좀 생각 좀 잠깐만 가져야 돼, 이 사람들아. 니들 사회가 불합리하고 잘못됐으면 그걸 지적해서 그걸 좀 바꿔야 할거 아니냐? 선생님은 늙어서 못해. 니들은 젊잖아. 힘 있는 사람들 해야지. 현생이같이 힘없는 늙은이들이 뭐를 해. 감기 걸려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결과의 공평. 소유의 공평. 5천에서 얼마 뺏어? 2천원에 뺏어. 으아. 그럼 얘들이 저항해야 돼. 저항하죠. 얘들 많아 적어. 목이 막힌 뭘 많아. 적어. 10명 가운데 1명이 얘네들이. 그럼 나머지 9명은 2천만 원, 2천 원에 받는 게야. 그럼 다수의 힘을 갖고 구덩이 파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선생님도 그래서 아니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것을 진짜 나는 계속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 그 요새 국가 세금 넘는데 5천만 원 보내야 될 때 무조건 50% 세금 떼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 안 해요? 크게 준 거. 소득이 여기 보자. 1억, 자, 우리나라 같은 게 소득이 1억을 받는다. 근로자 1억 받는 너무 많아, 안 많아? 1억 받잖아. 50% 세금 돼요. 1억에서 1억 2천은 50%. 1억 2천에서부터 해가지고 거진 51%. 해가지고 소득 자체가 한 달에 여러분들 뭐 1년 연봉이 1,000억이다 할 때는 한 80%. 80% 뛰어도 얼마 받아? 200억 아니야. 그래 안 그래? 1조 그러면 90%. 그러면 90% 뛰면 얼마 여러분들? 1년 1,000억이야. 어우,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될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돈이 많아지고. 돈세대가 많아져 안 많아져? 자, 먼저 이게 아니라 이걸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자. 그러면 이 재배분의 대상은 뭐야? 재산을 대상으로의 재산권 행사야.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재산권 행사는 아니야.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뭐라 그래? 이건 인허가야.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주는 거, 이런 것은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는 쌤이 재산을 갖고 여러분들 영업 활동하고 싶어. 술집하고 싶어. 근데 술집 마음대로 해 못해. 못해, 여러분들.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허가 받이 가능한 게. 현생 친구 한 녀석이, 한 4년, 5년, 5년 정도 됐는데, 기업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그 명퇴에서 나왔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명퇴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먹고 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했냐면은, 아휴, 얘가 하여간에 삼성전기. 서울에 삼성전기라고 있어. 삼성전기 다니다가 이제 부장으로 있다가 명퇴 나왔거든. 얘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냐면은, 얘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이제 아파트가 막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 2층에 술집, 맥주집이 나와서 생맥주집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생맥주집을 이제 차린 거야. 생맥주집을 차린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팔아줘야지. 맥주도 먹고 또 처음에 가서는 양주도 먹어주고 막 그랬거든. 처음엔 양주 먹어줘야지.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엔 여러분 뭐라냐면 뭐 오픈빨 해가지고 돈이 잘 벌리는데,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있다가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나 혼자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친구들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또좀 먹어서 먹고 이제 거기서 내고.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손님이 한 테이블 빼고 나밖에 없어. 그리고 1년 지나니까 뭐냐면은 보증금 건걸다 까먹을 정도로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 볼 때는 좀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생맥주집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긴 1층하고 있고 2층도 있는데, 2층은 생맥주집,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때 1층을 가려고 그래, 2층으로 가려고 그래. 1층으로 가잖아. 2층이 거고, 다른 생맥주집 2층도 인테리어를 잘해놨어. 얘는 분위기가 80년대 분위기야. 꼼꼼해. 요새 여러분 맥주 생맥주 먹는데 꼼꼼한 게 좋아, 좀 화난 게 좋아? 여러분 꼼꼼한 거 좋아하냐? 이상한 애들이네. 그 훈훈한 데서 먹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인테리어 해놓은 것도 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걔하고 이제 같이 실은 한번 돌아다 보니까 노래방이 없는 게야. 노래방이 그 근처에 대길이야, 대길. 이 노래방 2층에 해놓은 노래방 대길.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내말 듣고 눈이 동공이 확장되고, 그래 노래방.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야, 어떻게 됐냐니까, 안 됐대. 왜? 허가를 안 내준대. 그 이유가 뭐냐?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는 또 그게 또 노래방이 또안 되나 봐. 뭐 그런 이유가 있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술집은 되고 왜 노래방을 한대? 어느 게 건전해? 노래방이 건전, 그러니까 노래방이니까 이상하게 선생님 뭐 도움이. 아니, 그런 노래방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노래방 뭐야? 건전한 노래방 많아, 많아. 근데 그걸 왜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망했어. 개털되고 나왔어요. 그 지금 뭐냐면 삼성, 손에 삼성. 삼성 거기 여러분들 그 뭐냐 하면 그 하청 업체, 협력 업체 가서 일하는데 힘든 일이야. 뭐이 굴뚝 청소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뇌종양 생기고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 삼성전자. 그거예요, 진짜 그거예요. 그저이 저거 우주복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개털 들어가지고 있어. 힘들어서 못한대. 그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굴뚝 구는 거 아니면 뭐 닦고 청소하는 거 봐. 한 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반을 쉬게 해준대.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그 쓰고 하는 거니까. 여름철에는 그냥 몸무게가 진짜 한 녀석 한 30kg 빠진 게야. 운동한 게 아니라 그게 가지고 몸에서 쫙 빠가지고. 내가 이제 저 보험 들어놨냐 하니까, 왜 생명보험 들어놔 이 새끼야 그랬거든. 왜너 빨리 뒤질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랬거든. 너는 말해도 그렇게 얘기하냐 해. 걔가 그럼 내가 너 뒤질 것 같다 그러지 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생명보험 들어놓고 이제 너 죽을 때 그래도 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하고 처자를 위해서 많이 들어놔. 그래서 한 5억 정도 들어놔고. 뭐 조만간에 죽을 테니까. 아니 왜 웃어? 나는 자신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야. 근데 걔는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누라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먹고 살아니까 하는 거야. 둘째 놈이 뭐 저기 뭐 대학교 뭐 이제 뭐 끝나고 나는데 대학원도 가겠다 그러는데, 무슨 디자인하는데 기집애가 그 대학원 들어가니까 학비 대려면 그게 좀 보수가 좀 많아. 300만 원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그거 한다는지 몰라. 그 와이프도 그냥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거 한다고 하는지 모르더라고. 아는 친구들만 알고 있는 거지. 자, 세상이 참 불공평해, 그렇죠? 하여간에 재산권 행사 관련된 것은 인허가야.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허가. 그럼 인가허가는 뭐야? 규제 정책이죠. 그렇죠? 이건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재산권 행사가 아닙니다. 숙제에서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좀 보자. 209페이지에. 고소득층에서부터 없는 자료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누진세, 영세민 치료사업, 임대주택 건설에 이에 속한다. 이전 정책으로 사회의 주요 계층 계획권에 분포되는 소득 권리, 재산 등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책. 2번에 사회적 형평성 증진. 3번에 계급적 대립. 4번에 재산권 행사관이 물어나와요. 재산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평등한 대우관이 뭐야? 평등한 소유란 말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또 6번에 나온 게 아울러 뭐에 의존도가 높다? 환경에 의존도가 아주 높은 정책이라고 얘기해. 요 환경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현실 보자. 재배분 정책은 이제 두 가지에 의하여 정책의 실패 여부, 성공 여부 결정되거든. 하나는 뭐냐면은 기득권 측이 강력히 저항하면 또 실패를 해야 돼.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없는 다수의 계층 자체가 적극적으로 원해. 그럼 이 정책도 성공을 해야 돼. 하죠. 어쨌거나 정책에 여러분들 지금 성공 여부를 얘기할 때는 사위는 기득권층하고 없는 계층 자체에 강력한 요구, 강력한 저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의 의존도가 높은 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해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재배분 정책을 얘기할 때는 7번 나온 거 보자. 선거를 앞두고 보통 정치적 리더로 구성된 정상연합에서 결정이 돼. 자, 여러분들 여당과 정부 간의 당정 간부 회의를 해.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야, 내 총선 있는데 총선에서 우리가 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우리는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옆에 경찰직이 있어 없어? 옆에 경찰직이 있어 없어? 이 경찰직은 뭐 준비하는 게야? 조선시대 포졸. 포졸 이렇게 동생이 봐봐. 이게 TV 보면 이게 포졸 이렇게 얘기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 영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경찰 그뭐그 포졸 뭐지? 써보도 없어. 포졸이 뭐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저기 여러분들 준비하는 건뭐 준비해? 그래, 그거 여러분들 예이 하고 뭐 이방 뭐 그거 준비하는 게야. 멋있어 보도 없어. 희한하게 걔를 보는데 염소 수염도 꼭 갖다 붙여놓고 예이 그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 아,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그건 6급이야. 예이 하는 그 6급이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장 저작거리에 있는 그냥 우리야, 우리. 선생이 뭐야? 선생이 뭐야? 서상한 거 겉만 보면 에이 그거 하는 거야. 별거 아니래. 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만 보이지. 여기가 거기 서당이야, 여기 서당. 그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런 건데, 그 우리는 그 TV에 나오는 주인공을 생각 혼동을 많이 하지. 본인이 하명호사가 된듯 생각하고 막 그런 건데, 여기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예의가 낫다. 포졸보다는 이게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없는 다수가 우리라고 하는 게, 그럼 없는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상연합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연합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결정한 게야? 꼭대기 있는 애들이 결정한 게 하는 게야? 한 거지. 그래서 나온 게 엘리트 이론이죠. 엘리트는 이제 꼭대기 있는 선량들. 선택된 사람들을 선량 그러는 게야, 선량. 선택된 사람들을 선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한 동일한 사회 집단들의 참여로 결정되는 정책이 나섰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여기 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뭐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해야 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A라는 사람 자체가 얘기한 정책에 대해서 마음이 드는 사람 이쪽에 한 표를 줘안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압승으로 이러면 표를 받았어. 그럼 얘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얘가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 자체를 만들어서 집행할까 말까 하겠죠. 그러면 요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요거 집단들 아니야. 이게 바로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동일한 사회 집단들. 여기 있는 사람 동일한 사회 집단이죠. 이들의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동일한 사회 집단들이 선거에 의하여 이 사람을 뽑아주고 이 사람 자체는 되고 난 다음에 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회 집단의 참여 선거로 결정되는 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가로 4번에 구성 정책 나왔는데 이 구성 정책을 입헌 정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정책이 나왔고 옆에 정부 기관에 미칠 구조나 기능의 변경을 도모하는 정책, 구성을 달리하는 정책이에요. 정부 구조나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 기구 개편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행정 구역 개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 기구나 정부 구조나 기능의 변경이죠. 알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보다 정확하게 위해서는 다시 제목에 구성 정책 해가지고 정부 기관의 규칙 가로 안에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헌정 수행이란 말은 헌법서 명시한 정치 이념을 수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그 한국서 그럼 헌정서 헌법서 명시한 정치 이념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자유민주주의야.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책이에요.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 선생님 보세요. 얘가 단순하게 이제 행정기구 개편 들어가. 공무원 어떻게 뽑을까? 임용정책 들어가. 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구 개편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어보자. 공무원들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보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 보수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국토 방위 그런 거 해야 돼, 해야 돼? 국방력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향태병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 들어가는 게 구성정책이에요. 자, 이 구성정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 1번 나온 거 보자. 구성정책의 범주. 구성정책에서 구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범주를 설정을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럴 경우에는 현상을 유지하는 세력하고 또 변경을 유지하는 세력 간의 갈등도 발생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지, 여러분들. 선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행정기구 개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여러분들 부처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처가 있을 거 없을까? 아, 있겠죠,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느 부처가 날아갔어?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날아갔잖아.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안전 문제 자체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해다 해가지고 뭐 해서 국민안전처 만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전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놨지. 아니, 세월호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전 문제 한다가지고 안전,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놓은 게야. 처로 만들어 놓은 게야.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안전부에서 있던 안전 기능 자체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집어넣어. 그리고 해양안전부 산하에 있던 여러분들, 그 뭐야 여러분들, 소방방재청. 그걸 뺏어가지고 국민안전처를 데리고 간 게야. 그리고 해양경찰부 산하에 있던 해양경찰청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또 어디로 가지고 와? 국민안전처를 가지고 간 게야. 근데 생각해보자. 부 밑에 있는 청하고 그러면 소방청이 소방안전본부로 격하가 돼. 본부로 청이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본부로 격하가 돼. 그리고 안전 문제를 생각한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거꾸로. 다시 원위치야. 다시 원위치. 그래서 지금 이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국민안전을 없애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와라. 행정안전부 만들어서 소방청을 만들어서 어디 밑에? 어디 밑에? 행정안전부 밑에 집어넣고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시켜서 어디 밑에? 해양수산부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보자. 전지미기 얘기는 그러면 지금 새롭게 부활됐으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해양 경비본부라든가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좋을 수 있겠지. 근데 국민안전처 기막해. 국민안전처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처가 날라가 버리니까 생존 문제도 위태롭지 않아.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병경을 원하는 세력이 있고 병경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선거구를 여러분들 뭐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로 바꾼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정당이고 나쁜 정당도 있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자. 현세 보자. 선거구 자체를 예를 들어 중대선거에서 소선거구로 바꾼다는 것은 잘 들어보자. 선거라는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를 보자.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부 개편이란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정한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3번에 게임의 규칙들에 관한 것이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그말 이해했어요? 그들은 정부에 미칠 총체적 기능. 자, 영어로 한거 보세요. 영어 보러 나왔어요. 오버헤드는 일단 총체적이라고 번역하고 또 뭐라 그래? 총체적도 뭐라고 번역을 해? 전반적, 총체적, 전반적 같은 말이에요. 총체적, 전반적 같은 말입니다. 기력에서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총체적, 전반적인 모든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권위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봤는데, 아, 이저 표현 참 싫어하는데, 거기 들어보자. 뭐, 노아진 교수가 이게 서울대 교수입니다. 국내를 정책학의 최고의 권위자, 쌍벽 가운데 한 사람은 이분이거든요. 정종길 교수하고 이 양반을 얘기하는데, 정종길 교수는 서울대 행대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갔는데, 지금 그거 하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 그분이. 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내가 몇 번씩 얘기해야 되냐, 이명박. 근데 왜 거기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할 때는 나름대로 소진이 있어 했겠지만은, 뭐, 내가 유민봉 교수도 행정 유명한 사람, 여러분 박근혜 캠프에 처음에 했다가 여러분들 지금 자유한국당 저거에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생각할 때 학자 하는 양반들이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안철수도 그냥 서울대, 거기 여러분들 무슨 대학원 교수 있는 게 낫지. 괜히 정치인 나와가지고 병신 된게안된 거야. 학자였던 사람들이 정치하면 다 병신대. 또라이가 되고 막 그래. 지금 안철수 또라이 같다, 떠올라도. 걔 또라이 같잖아. 걔는 똥 오줌도 못 가려요. 어느 게 대변인지 소변인지 모르고 화장실하고 여러분들 뭐 소변 보는다고 부분도 못하고 막 그래. 아유, 나그 사람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여러분들 그 백신 개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백신 좋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러고, 그리고 이제 따끔하게 정부 좀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국회 유엔 그 사무총장 반기문 씨. 반기문 씨 여러분들 국내에 맨 처음에 정치 참여. 뭣도 모르고 참여했던 거 아니야. 기름장어. 내가 수업시간에 얼마나 욕했다고, 그 사람. 근데 알고 딱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잖아. 안 한다. 좀 잘한 거예요, 그 양반. 그러니까 그 양반 그래도 그때 잠깐 나왔다가 이게 나오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분 싫어하지 않다고. 참여해서 봐. 아유, 양반도. 그러니까 정치 참여는, 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 사기꾼들? 그런 사람도 해야 되지? 뭐, 하여간에. 그 누가 정치하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좀 사회가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보자. 권위적 성격을 띈다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여기 선생님 보자. 운영 규칙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정책의 형태의 표현이 뭐로 만들어져? 법규로 만들어지는 거야. 법규로 만들어지면은 여기 보자. 여러분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법에 근거한 강제력은 정당성을 띠어야 돼요. 정당성이 부여된 권력을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한 이 표현은 정부는 권위적인 성격을 띈다 이걸 얘기할 때는 법규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행하고 있는 그힘 자체는 정당성이 부여된 강제력의 행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은 그건 그렇게 해석을 안 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어 나온 거 보세요. 영어. Nature of Government Authority.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정부 지배의 성향이라고 번역을 하거든. 정부 지배의 성격, 성향. 그렇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이명박 정부 때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고 그 사람이 선거 공약도 경제 문제 쪽으로 많이 얘기했고 행동하는 어떤 뉘앙스도 박정희 형태를 계속 여러분들 흉내내 가지고 공부한 것 같아.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출마할 때 박정희가 갖고 있는 표정, 박정희가 얘기하는 제스처 이런 걸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내가 주위 참모이라 그러면 나는 각하 하기 전에 막 이명박 할때 나가시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흉내내 가지고 그 모습들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왜?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IMF 이후에 한국 경기는 계속 좋아져 안 좋아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정권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여러분들, 민초들, 뭐 가게 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체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얘기할 때는 경제 쪽에다 초점을 둬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면 된다. 한 개야. 그게 맞은 거야. 딱 들어맞은 거지.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 있으니까 경제 쪽으로 이런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뭐냐. 부처를 개편하는데 그때 경제 공용부처가 탄생해. 초대형 공용부처. 당시에 여러분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원 또 하나 뭐가 있더라 또 하나에 3개, 정보통신부일부 이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기획재정부라고는 엄청난 큰 경제부처가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뭘까? 정부가 새롭게 조직이 개편될 때 지금 얘기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 문제 쪽에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게안 보여준 게야? 보여준 거죠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들 무슨 정부가 등장해? 무슨 부처가 등장해? 미래창조과학부.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 이전 대통령은 미래창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그 강조를 하잖아. 시장 가서 순대를 이렇게 먹으면서 또 새로운 미래창조해 먹어. 순대를 약간 다르게 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미래 창조라고 좋은 거라고. 근데 그 순대 장수 망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푸드 트럭도 사실 여러분들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만든 게야.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누가 이제 아이디어 제시한 거지. 그래서 푸드 트럭 만들어 가지고 갖고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것도 미래 창조다. 그래서 미래 창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 예, 국가 어떤 지배 형태로 어디 미래 창조에 집중을 한다 하는 걸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준 거야 여러분들. 현 문재인 정부는 뭐 중소 벤처 기업부 만들었잖아. 중소 벤처 기업부.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 보다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 자체를 뭐로 바꾼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든가 서민경제 중심으로 바뀌겠다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는 거야. 지배를 그쪽에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은 게야, 대기업보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 보유 주식 장기로 보유한 사람들은 세액공제 대폭적으로 여러분들 감면해 주겠다는 게 나오잖아. 세금을 대폭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제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인천행정고시학원 여러분들 대주주다. 어? 그럼 앞으로 2002년부터는 이 주식을 내가 3억 이상만 갖고 있는 대주주가 돼. 어느 회사의 주식을 3억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가 돼. 그럼 대주주가 되면 여러분들 얼마냐? 거래액의 무조건 25%를 띄워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1억 원어치 물건을 여러분들 매도를 해서 그러면 얼마? 2,500만 원 자체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 그리고 이제 그 증권에 수수료 띄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것도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들 돈별 남는 거 없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장기 보유 주식한테 이제 뭐 해준다? 그게 해준다. 세금 혜택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런 뭐야? 중소기업 쪽에다가 각종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죠. 정부 지배의 성격을 보이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해석하면 돼. 정부 지배의 성향으로 해석하는 게 나아. 보이지 성격보다는.
알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 지배의 성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이걸 노아진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수님들은 정부는 권위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현재 설명할 때마다 참 이거 말이 좀 이상해요. 예, 정부 지배 성격이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4번은 지금 그냥 구성 정책 예정을 뚝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구, 행정 구역 개편, 행정 기구 개편, 향태 등의 설정, 몽땅 다 구성 정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실판을 잠깐 보세요. 현재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들 여기 봐봐. 이 로이는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방법에 따라 네 가지 형태겠지. 그럼 봐봐. 재배분하고 구성은, 재배분 정책은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란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여러분들 재배분 정책 자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까 헌정 이념에 따라서 구성의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헌정 이념이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에 따라서 국가 전반적인 운영 방법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이두 가지는 강력하게 뭐가 이데올로기가 작용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이건 모두 개인의 환경은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요놈하고 요놈을 얘기할 때 얘기해 보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요거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어 없어? 재배분 아 무조건 있는 거지. 기득권자한테 뺏어가지고 업무자한테 주는 거니까 수혜자 피해자가 있는 거지. 이거 다 아까 얘기했지. 수혜자 피해자가 있다고 뭐라 하지? 직접. 이거 뭐라 하지? 간접. 됐습니까? 그 내용 가지고 아까 제가 배분 정책은 뭐라 하지? 영합이야 비영합이야? 비영합.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뭐라 한다? 영합게임 정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합게임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형태 봤으니까 210페이지. 자, 기출문제 1번 나온 거 봐. 210페이지 기출문제 1번. 로인은 정책을 행사 방법 적용 대상에 따라 지금 얘기한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에 분배 정책은 정면 대결보다 갈라묶기식, 이해관계보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저해가는 것은 배분 정책이 아니라 재배분이지. 그래서 뒤에 것에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3번에 구성 정책은 헌정성이 필요한 운영 규칙에 관련된 정책, 선거구,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구 설립, 공무원 보호소 등에 관한 정책. 맞죠? 4번도 맞는 표현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맨 밑에 박스 하나 더. 자, 그럼 이제 분배하고 재분배 정책 양자 비교한 게쭉 나와 나와 나오는데, 분배는 재원이 뭐로부터 형성이 돼? 조세로부터 형성되고, 재배분은 가진 자의 소득이나 재산에서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분배 이념을 얘기할 때는 능률과 효과성이고, 재분배는 형평성입니다. 그 다음에 넌 제로섬 게임, 이쪽은 제로섬 게임. 배분 정책은 집행이 용이하겠지만 이쪽은 집행이 어렵겠죠. 모든 국민 수혜자 배분, 없는 자 재배분. 사상을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 이쪽은 이전주의 보통 발달을 두고 있다 그런 말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뭐그 정도 봤으니까 좀 쉬었다.